여러분들 오늘은 병원에 갔다 오면서 홈플러스 왔습니다. 여러분들 홈플러스 홈플러스 가격이 착해 가보겠습니다. 뼈닭발을 사서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더라고요. 두 개 정도 사서 곤드레 나물을 먹어야겠다. 곤드레 나물과 곤드레 나물밥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몇 개? 나 나물 스포 들어갔는데 두 개 살까요? 두 개 사나 좀 사 하나면 되잖아. 두 개 살까? 하나, 두 개도 양 많을 것 같은데? 낙지볶음 하나 사야겠다. 따로 나 낙지. 빵, 나 하나 살까? 오늘 사? 오늘 그래. 두 개 사고요. 아, 네 개 사고, 네 개. 네 개 사고. 아, 당당치 셋이 나오네. 1차는 셋이, 2시, 1차는 2시. 아, 아침이 안 나오네요. 아쉽다, 아쉽다. 당당치킨 아쉽네. 1층에 의료센터에서 의료센터. 어머니 옷 하나 사드릴까 해서. 아, 끈이 있으면 좋을 건데, 끈이. 근데 기모라서 좋긴 한데, 끈이 없어서 이거 큰일이네. 이런 기모인데, 앞에 이렇게 끈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없나? 왜 끈 있는 게 없나? 기모인데? 어머니, 끈이 있어야 좀 편할 것 같은데. 내복 입어오면 괜찮을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삽시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마트 가서 사온 곤드레 버섯 나물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네요. 이거 볶은 다음에 여기 안에 양념장을 넣어서 같이 비벼 먹어. 얼어졌네. 기름을 먼저 두르고 내용물을 먼저 놓아야 했는데 깜빡해서 나중에 기름을 넣어 볶아주었다. 양념장을 넣어주었다. 맵다. 맛있네. 어떤 손가락 떨은 진짜고 손가락 떨지 않는데 또 떨어. 좀 물건만 건져가면 떨어가는 것은 뜨거워서 떨은 건가? 병원에 약 바로 갔다 놔. 손가락이 떨어. 내 병원가 얘기 해석해. 꽉 잡으세요, 꽉. 손. 손가락 꽉 잡아요, 꽉 잡아. 물 넣어줄까, 그냥? 이 뜨거운 물, 찬물 넣어줄까요? 어? 물로 하지 않을 거야. 아, 물 다 안 쓰고 되잖아. 다 안 쓰고 되잖아. 그럼 먹어보세요, 뜨거운지. 뜨거워요? 네, 밥 많이 드세요.
맛있다. 김치도 드시고. 밥은 어떤 거 아닌데. 고기 넣으면 잘. 근데 의사한테 가면 물어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좀 드세요. 조금만이라도. 꽉, 이거 꽉 잡으세요. 꽉, 손을. 손을 꽉 잡으시고. 맛있다. 근데 안에 막 나물들 들어있어요. 밥은 다 그런 게 아니지. 맛있네. 맛있어. 김치도 드세요, 엄마. 젓가락으로. 맛있다. 야채만 들어간 거야, 야채 엄마. 야채만 들어간 반찬, 버섯에다 막 이것저것 야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맛있죠? 내 입맛에 딱 맞다.